특히 음모는 왜 머리카락보다 더 곱슬거릴까?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진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큐티클층인데 이게 막 여러 겹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모에서는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지만 막상 왜인지는 잘 모르는 것들이 좀 있죠. 머리카락보다 체모, 몸에 있는 털도 그렇고 특히 음모는 왜 머리카락보다 더 곱슬거릴까? 겨드랑이나 음모 같은 데는 이제 몸의 마찰을 줄이고 이제 페로몬 같은 걸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 있어요. 그 기능은, 털의 기능은. 체모나 음모는 곱슬기가 심하죠.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하나 결과가 발표됐어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고요. 서강대학교 바이오 계면 연구소 신관우 교수님 팀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에서 이에 대해 연구하고 실험해서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연구에서는 20대, 30대, 40대 한국인의 남성들의 머리카락하고 음모를 동일인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머리카락의 바깥을 싸고 있는 큐티클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종의 머리카락을 코팅하고 있는 층이에요. 근데 이 큐티클층에서 머리카락에 비해서 음모, 이 코팅된 층이 더 두껍고 막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는 것이 관찰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머리카락이고 이 밑에 파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음모예요. 음모인데 잘 보시면 맨 왼쪽 그림 보시면 단면들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게 이제 단면인데 머리카락은 원형에 가깝고요. 밑에 아래쪽에 파란색 박스 맨 왼쪽에 보시면 음모는 타원에 가까워요. 백인들 머리카락은 동그라미에 가깝고 흑인에 가까울수록 머리가 이제 납작해지면서 곱슬기가 심해지거든요. 좌측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림들이 컬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큐티클층인데 잘 보시면 큐티클층의 두께라든가 층 개수가 이 음모 쪽이 훨씬 두껍고 많죠.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진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큐티클층인데 이게 막 여러 겹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모에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연구에서 재밌는 건 가설을 세웠는데 이 큐티클층이 왜 두껍냐? 음모에서 왜 과연 두꺼울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소변이라든가 이물질이 묻을 확률이 음모 쪽이 높기 때문에 머리카락보다 아무래도 이런 이물질에 더 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냐. 따라서 한번 머리카락과 음모를 소변이나 암모니아에 넣어서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를 해보자 하고 전자현미경으로도 비교를 했어요. 근데 소변하고 암모니아에 머리카락과 음모를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넣어놓고 변화를 관찰한 결과 표면하고 단면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준 거 빨간 박스가 이제 머리카락이고요. 파란 박스에 들어있는 게 이제 음모인데요. 손상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머리카락 쪽이 훨씬 더 그 큐티클층이 많이 문드러지고 형태도 안 남게 이제 되는 반면에 음모 쪽은 그 단면도 보면은 변화가 좀 적고요. 그리고 이 표피의 까끌까끌한 것도 좀 비교적 더 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손상도가 덜한 거죠. 큐티클층, 이 보호막층이 두꺼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모가 큐티클층이 더 두껍게 돼서 곱슬곱슬하게 된 거는 이제 진화의 과정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음모는 소변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산성기가 많고 그리고 강산이나 강염기 그 이 자체에 이런 성질을 띠는 이물질에서 털의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손상을 줄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류가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얘기하면 머리카락보다 음모가 곱슬거리는 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모가 더 곱슬거리는 게 이렇게 진화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놀라운 부분이죠. 사실 뭐 우리 몸의 전 부분이 사실 다 진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요. 또 생각을 해보면 적도에 햇빛이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의 머리카락들도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곱슬거리게 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연구를 보면서. 이거는 저도 뭐 검색해 본 적이 없고 찾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의미가 그런 것도 진화의 과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리를 하면 음모가 왜 머리카락보다 곱슬거리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나와서 그것도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연구나 발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또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